네, 이번에는 전문가들 오늘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의 전문가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김태연 대리는 쿠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FN 가이드를 관심 갖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롯데관광개발, 토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재 팀장님. 코스피가 2,900에 지금 간신히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21년도에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장의 흐름을 좀 이어받아서 반드시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락다운이 없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는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나스닥이 지금 월요일 금요일장에 하락했었던 부분만큼을 고대로 다 올려놓으면서 일단은 투자 심리를 굉장히 크게 개선해 놨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 이 흐름을 좀 이어받아서 반드시 좀 상승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지금 10월 때부터 11월 때까지 한 달 가까이 또 거래를 이루어진 이 구간대가 매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빨리 다시 이 구간대로 진입을 해서 이 매물대가 다시 매수대를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일 반등만 보여줘도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우려감이 굉장히 좀 크게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국장은 또 못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록 지금 뭐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계속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는 뭐 비교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랠리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좀 의미 있는 반등, 지금 미국처럼 누가 봐도 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벗어났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강세 반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을 그렇게 보여주면 그리고 1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좀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의 큰 폭 상승세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태현 대리님,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어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락다운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백신도 3개월 이내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이어졌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일단 변이에 대한 공포에 개인만 좀 투매를 했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좀 저가 매수에 일제히 나선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온 공포감이 조금 완화된 모습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어제 문 대통령의 이제 위드 코로나 4주 이제 좀 지연된다는 유보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오후쯤 들어서 조금 이제 눌림목은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바닥권,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은 이 거리두기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어제 시장 충격에도 굉장히 수급이라든가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실적 성장주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미크론 우려는 일단 완화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완화를 계속해서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재 팀장께서는 FN 가이드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뭐 주식하시는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라든지 뭐 이 기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정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이 필요한 정보, 이 모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를 이제 수집해서 공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뭐 신규 서비스를 뭐 출시를 하면서 이 사업자, 이 관련 계통에서 사업 지위를 계속 좀 올려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FM가이런지 YG 리포트 많은 사이트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 유동성 장세가 바탕이 되면서 이 주식시장이 계속 좀 활발하게 성장했다. 지금 증시가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서 투자자들도 점점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FM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호재를 좀 고대로 물려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초나 중반기에도 이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개인 투자들이 주식시장에 진입을 많이 하면서 이 증시 증권주 같은 게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이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FM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해외 쪽에서는 조금 뭐 그렇게 강하다라는 부분은 좀 볼 수 없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 증시 조정 구간에서도 오히려 좀 반등을 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공포감에서 오히려 뭐 거의 보합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 종목이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전달드리면서 FM 가이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FM 가이드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태현 대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은 관심 종목은 코코니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업체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뭔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새 은행 어플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타 기관의 타 은행의 잔고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비슷한 걸로 뭐 뱅크 샐러드라는 것도 있고 또 요새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신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다 마이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과거에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이런 금융 데이터들을 기관에서 금융기관이 관리했다면 지금은 개인이 정의하는 자기 자신의 이제 개인 정보를 자신이 정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데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니 이제 시장을 거의 다 잡아먹었다. 거의 독점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 회사도 들어오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개화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조업체처럼 뭐 이렇게 감가상각이라든가 나가는 비용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상승하긴 했는데 이 신주가 12월 20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이 올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어제도 수급도 굉장히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 좋은 수익을 안겨다줄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쿠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